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쉼터 힐링 상담가 추월입니다. 자, 오늘 타로 운세로 여러분들 찾아뵈었습니다. 9월달인데요. 곧 추석입니다. 그래서 준비했습니다. 추석 이후 잘 될 일들, 해결될 일들, 예, 한번 알아보도록 할게요. 4장의 주역 타로 그림이 있습니다. 이 중에서 한 장을 선택해 주시면 제가 다 여러분들과 주파수를 맞추고 음악 듣고 번호를 공개할게요. 네, 그럼 번호를 공개할게요. 1번, 2번, 3번, 4번입니다. 자, 그럼 1, 2, 3, 4 순서대로 해석을 해보겠습니다. 네, 1번 카드를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그러면은 즉석에서 바로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투 오브 컵스 카드네요. 추석과 어울리는 큰 이 보름달이 떴습니다. 뭐 조상님에게 뭐 차례를 지내는 그런 모습인데요. 여러분들과 굉장히 그 추석과 굉장히 관련이 깊습니다. 자, 투 오브 컵스라는 것은 내 마음에 드는 사람을 만난다라는 것. 애정운, 지금 뭐 솔로이신 분들. 그래서 새로운 애정사가 생길 수가 있는 거고, 또 좋은 사람을 만난다, 귀인을 만난다라는 것이 있고요. 또 이렇게 여러분들이 조상님께 기대하고 기도했던 것들, 그런 것들을 이제는 좀 보상받고 내가 뭐 또 좋은 사람도 만나고. 여러분들이 이제 기도 많이 하시는 분들 있잖아요. 명상도 하고 그런 분들에게는 더욱더 좋을 거고요. 예, 그러니까 좋은 사람을 만난다라는 거는 애정사도 되지만은 뭐 좋은 거래처를 이제 뚫는다, 아니면은 내가 장사를 하는데 이제 단골 손님들 혹은 또 안 찾아왔던 사람들, 요즘 좀 뜸했던 사람들, 그런 사람들까지 이제 온다라는 거예요. 추석이 지나면 뭔가 막 풀려가는 그런 모습이네요. 여러분들은 자, 또 한 장 뽑아 봅니다. 네, 3 of staves 카드네요. 일에 대한 것. 자, 직접적인 여러분들 경제 활동에 대한 거거든요. 이 나무 막대기는 그러합니다. 그러면 뭐냐면은, 어느 정도 일을 마무리했던 것들, 추석 전에 마무리했던 것들, 뭐, 그 다음에 이제 추석 이후로 새로운 것들을 계획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계획을 잘 할 수 있게. 그러니까는 이 막대기로 뭔가 좀 기둥을 새로 이제 세운다라는 거, 그런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우리 집 마당이 넓어요. 그러면은 어떤 별채를 만든다. 아니면은 여러분들 뭐 농막을 새로 짓는다. 또 여러분들 뭐 이제 집 같은 거를 또 새로 살 수가 있다. 뭐 이런 거 있잖아요. 새로 이사를 간다. 새로 계약을 한다. 이런 것들로 이렇게 카드의 연결이 되는데요. 또 한 장 뽑아볼게요. 데블 카드네요. 데블. 굉장히 무언가에 집중할 수 있다. 라는 것. 데블. 악마잖아요. 악마. 그리고 이 사람은, 뭔가 이렇게 수갑도 있고, 탁, 무언가를 또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는 그런 모습이기도 하거든요. 여러분들의 어떤 그런 재능 발휘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너무 좀 일에 좀 집중할 수 있다라는 것이거든요. 좀 쉬엄쉬엄 이렇게 하셔야 되는데,
뭔가 일이 재밌는 거예요. 일이 재밌거나 공부가 재밌거나 해가지고 굉장히 집중한다라는 거. 심하면은 그걸로 이제 집착까지도 할수 있는 거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막 청소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무언가 일을 하는데, 누가 봐도 저 정도면 괜찮은데, 괜찮은데, 하는데, 여러분들은 그것을 못 끝내는, 내 성에 차야 되는. 그래서 이 데블 카드를 제살이라 그래가지고, 그 뭔가에 묶인다라는 것도 있거든요. 집중을 잘할수 있으니, 너무 이렇게 일에만 집중하지 마시고, 때로는 막 취미생활도 좀 하시면서, 그래 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좋아하는 사주팔자 카드로 뽑아보겠습니다. 예. 어우, 그래도 잿살이 나왔네요, 여기도. 잿살과 정묘가 나왔다. 뭔가 집중한다라는 모습입니다. 어떤 남자가 강아지와 함께 높은 산에 올라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새로운 계획을 세운다. 미래. 먼 미래까지 바라볼 수 있는 계획. 그래서 돈벌이, 이런 것들 걱정하지 않게 이제 추석이 지나면은 그렇게 된다라는 모습이고요. 또, 정묘라는 게 나타났는데, 이건 뭐냐면은, 여러분들이 무언가에 말씀드렸듯이, 완전 집중할 수 있는 것. 그리고 어떤 여인이 이렇게 가야금을 탁 키고 있고, 뒤에는 막 춤추고 있어요. 예술적 측면. 그리고 여러분들의 굉장한 아이디어, 이런 것들이 빛을 발하는 모습이 바로 추석 이후의 모습이다. 예를 들어서 회사 다니는 분들은 여러분들의 아이디어 채택, 그리고 여러분들의, 또 일에 있어서의 빛을 발함, 상사들로부터의 칭찬, 이런 것들을 들을 수가 있고요. 경인이 나왔습니다. 어떤 군인이 칼을 딱 들고 있어요. 이것은요, 자, 이제는 뭔가 좀 강인해진다. 여러분들 스스로 강인해져서, 일 처리를 잘할수 있고, 그리고 이거는 재물이라는 글자가 있어요. 경인이라는 글자. 자, 중요 결정을 할 때는 정묘일 혹은 경인일. 여러분들 만세력 한번 찾아보시면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이게 60일 이내는 옵니다, 여러분들. 자, 그래서 추석 이후에는 이런 일에 집중할 수 있고, 또 새로운 것들을 해낼 수 있는 모습. 너무 일만 하지 마시고, 쉬엄쉬엄 하시길 바래요. 자, 좋은 사람 만나는 것도 꼭 생길 거고요. 자, 추석 지나서 잘될 일들. 1번 카드 알아봤습니다. 구독, 좋아요 부탁드릴게요. 네, 여러분, 2번 골라주신 분들. 자, 멋진 그림 골라주셨는데요. 이것은 주역에서 31번째 괴로서 택산함이라는 것입니다. 함이라는 것은 공감한다라는 것이에요. 누가 나한테 공감해준다. 감응한다. 자, 감각적인 부분이거든요. 2번을 골라주셨는데, 즉석에서 디테일 카드를 뽑아볼게요. Six of Swords네요. 자,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의 그 재능 발휘, 이런 것들이 있겠습니다. 사람들과 경쟁할 일이 있을 겁니다.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조금 더 뭔가 튀는 모습, 이런 것들도 있을 거예요. 다 똑같은 포즈를 하고 있지만, 그 중에서도 더 튀는 사람이 있을 거다. 여러분들이 좀 그래 주셔야 된다. 라는 거예요. 경쟁에서 이기면은 상당히 괜찮다라는 거 있고, 또 여러분들의 기술 발휘 잘 된다라는 거죠. 소문 난다라는 거예요. 옆 동네까지.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미용실을 한다, 뭐 이러면은, 쉽게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그러면은, 보통은 이제 동네 사람들이 많이 오잖아요. 그게 아니라, 뭔가 좀 멀리서도 이제 소문 듣고 온다. 단골이 생겨난다. 이런 것들이 있고, 또, 이렇게 재능 발휘하고 어디론가 이제는 좀 건너갈 수도 있는 거고, 사람 많은 곳에 내가 들어갈 수도 있다라는 것. 그러면 지금 공부 취직 준비하시는 분들, 공부해서 그런 분들은 어떤 그래도 괜찮은 기업, 괜찮은 회사 이런 데 건너가고 내가 좀 취직하고 그런 모습이에요.
사람들과 경쟁하는 모습도 되는 것이고요. 또 하나 뽑아보겠습니다. Four of Cups 카드고요. 네, The Emperor래요. 자, 여러 사람들과 함께 하다가 그 다음에 여러분들 단독으로 무언가를 이제는 추진할 수 있다. 그러면 동업하던 분들, 동업하던 분들께서는 조금 단독적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거고, 그러니까는 이렇게 여러 사람들과 경쟁해서 회사로 내가 들어가는 것도 되지만 아무래도 제너럴 리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중에는 분명히 동업하다가 혹은 내가 회사 다니다가 새로운 내 사업체를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는 분들, 그런 분들에게도 좀 해당이 되는 모습이다. 이 흐름은 좀 그래요. 그래서 내가 사장도 된다라는 그런 모습도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론가의 이동, 분명한 변화, 추석 이후에 분명한 변화가 이제 있어지는 거죠. 자, 그러면 사주팔자 카드로 한번 예쁜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예. 영마상이네요. 역시나 어디로 건너가는 모습이고요.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마살, 지살 이렇게 나왔거든요. 이게 지금 영마살이라는 거는 12운성상 병지 있다. 그래가지고 이게 뭐냐면은 사람들이 나를 찾아온다라는 이야기예요. 노인이 이렇게 탁 병이 들어서 누워있는 모습같이 보이지만은 그러면은 내가 사람들을 보고 싶고 사람들이 찾아온다라는 그걸로 해석할 수 있는 것이 영마살이다. 예, 영마살이다. 라는 거. 그리고 장사하시는 분들은 더 좋겠네요. 여러분들의 실력을 알고 실력을 보고 찾아오는. 그리고 짓살 이렇게 해가지고 뭔가 새로운 거 시작한다라는 게 있잖아요. 새로운 거 시작한다라는 거. 어디로 건너간다. 백마를 탄 모습이 있고요. 무언가 또 나를 따르는 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 밑에 누가 있다라는 거는 어떤 위계질서가 있는 그런 단체에 의해서는 내가 책임지어야 될 상황 혹은 중간 관리자 이렇게 뭔가 좀 승진하는 모습 이런 것들로도 나타납니다. 자, 마지막으로 한번 뽑아볼게요. 바로 육해살이 있고요. 그리고 과숙살이 있다라는 것. 자, 육해살이라는 거는 굉장히 이 누군가를 만나는 데 있어서 경쟁해야 된다라는 모습이거든요. 경쟁해야 되는 모습이고 과숙살이라는 거는 때로는 이런 공부하면서 조금 외로울 수가 있다. 나만의 좀 은둔하는 모습. 무언가를 위해서 하나는 좀 포기해야 되는 그런 상황들로는 이어져요. 그래서 막 공부하는데 누군가 막 같이 술 먹자고 불러요. 뭐 이런 것들 가끔은 피해 가야 되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어쨌든 정리해보면 여러분들은 이동수 그리고 누군가 어떤 잔치에 들어감 그리고 내가 중간 관리자 승진수 경쟁해야 되는 것 때로는 조금은 외로울 수 있는 것 그런 것들은 있습니다. 자, 추석 이후 여러분들 큰 변화가 생길 것 같네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 좋아요 눌러주세요. 이번 카드 골라주신 분들 여러분들의 그 추석 이후에 잘 풀리고 잘 되는 일들 아무래도 추석 우리나라 최대의 명절이잖아요. 그때 이후에 변화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Four of Cups 카드고요. Eight of Coins 그리고 Five of Staves 카드네요. 좀 분주해지는 모습입니다. 무언가를 처음에는 생각을 하는데 추석 끝나고 골똘히 이제 뭐 좀 생각해야 될 것들이 있다. 좀 조용한 곳에서 집중해서 뭔가 결정 내려야 하는 순간이 온다 라는 것이 있네요. 뭔가 결정 내고 나면은 굉장히 바빠지는 모습들. Eight of Coins, 재물운, 금전적 해결
자, 여러분들이 이제 뭐, 이제 돈을 벌어야 되겠다라고 하시는 분들께서는, 단기든 장기든 취직을 할수 있을 것 같아요. 그리고 지금 좀 장사가 안 됐었다. 우리 회사가 조금 힘들었다. 그런 분들은 다시 회사가 이렇게 분주해지는 그런 모습입니다. 분주해지고, 이렇게 Five of Staves처럼 사람들과 같이 많이 이야기하고, 회의해야 되고, 또 결정 내야 되는 모습, 이런 것들이 있다. 처음에 이렇게 골똘히 생각해서 무언가 결정 내려버리면은 편하다라는 거예요. 이제 잡생각 없을 정도로 좀 바빠진다라는 것. 그러니까 추석 때좀 생각을 많이 하는 모습. 여러분들의 어머니, 아버지 만나 뵙고, 또 조상님들 찾아뵙고, 차례 지내고, 친척들, 형제, 자매 조금 만나고 하면서 같이 협업할 수 있는 일도 있고, 내가 좀 누군가한테, 부모님한테 용돈 좀더 드릴 수도 있는 것이고, 어쨌든 그 추석 이후로 마음가짐 자체가 여러분들은 확실히 달라진다라는 거. 좀 분주하게. 그런 거 있잖아요. 뭔가 좀그 부모님들이 혹은 옆에서 봤을 때, 아, 너는 왜 이렇게 놀아? 뭐 아무도 안 하니? 뭐 이런 꾸중을 들었을 수도 있는 분들 있잖아요. 근데 이제는 굉장히 내구실은 내가 한다. 내일은 내가 한다라는 그런 모습. 을해라는 글자가 나타났네요. 어떤 여인이 이렇게 탁서 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우아해 보이는 모습입니다. 그것은요, 을해라는 그 글자 자체가 벌써 뭔가 내가 우아함, 그리고 내가 결정해야 될 일, 있다라는 것이고, 또 정인이라 그래서 이건 뭐냐면은 어떤 문서 취득, 문서에 내가 날인해야 될 일도 있다. 근데 그것이 그래도 이 괜찮은 쪽으로 새로운 거래처와의 이 계약서 이런 것들 쓰고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고, 또 공부해가지고 아니면 여러분들의 그 기술 개발해서 자격증을 따고, 또 뭔가 직장 다니는 분들은 이제 한 단계 승진수 이런 것들로도 나타난다. 또 하나 볼게요. 무술입니다. 와, 무술이라는 말 그대로 어떤 군인, 무술하는 사람이 있는 것 같아요. 자, 무술이라는 건 아주 큰 산을 의미하거든요. 큰 산. 이상이 높아진다라는 것. 이제 이상이 바뀌는 거예요. 내가 단지 먹고 살기 위해서 일하는 것이 아니라, 먼 미래에도 돈이 되는 것. 예를 들어서 뭔가 뭐 발명을 하시는 분들 계잖아요. 혹은 작곡. 그러면은 나의 어떤 그런 저작권 혹은 여러분들 뭐 판권. 책을 쓴다 그러면 그런 것들로 인해서 좀 장기적인 계획 이런 거 세울 수 있는 운이다. 라는 것이 있습니다. 여러분들의 그 힘이 더 강해진다라는 것이 있는 거예요. 내 주장이 조금 강해진다. 그리고 내 주장을 더 펼쳐야 된다. 사람들이 나의 이야기에 귀 기울여 준다. 라는 것으로 나타납니다. 자, 하나 더 마지막 뽑아볼게요. 지살이네요. 장생. 그래서 무언가 이제는 싹이 튼다. 시작한다. 움직인다. 누군가 나를 위해서 이렇게 이흰 말을 갖다 줬네요. 여러분들의 새로운 차. 요즘 말이면 차잖아요. 새로운 차를 살수 있다. 누군가에 의해서 움직인다. 승진한다. 이런 것들로도 추석 이후로 기대해 볼 만합니다. 자, 3번 골라주신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네,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4번 골라주신 분들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여러분들 추석 이후 잘될 일들을 알아봅니다.
페이지 오브 소드 카드네요. 10 오브 소드 카드고요. 그리고 10 오브 코인스 카드입니다. 자, 이 페이지라는 거는 이 소년을 의미하거든요. 어리다, 어리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리다라는 것이 아니라 페이지 오브 소드, 어린 친구가 칼을 들고 있다라는 건 새롭게 소통한다, 사람들과. 그것이 어떤 일적인 것으로도 될 수 있고 또 어떤 새로운 공부를 한다. 그러면서 새로운 사람을 만난다 라고 볼 수 있습니다. 새로운 공부를 한다. 자, 이제 새로운 뜻을 세운다. 새롭게 소통한다 라는 것. 근데 갑자기 이 10번 칼 카드로 넘어가네요. 자, 이것은 뭐냐면요. 내가 만약에 이 사람이라고 생각할 수도 있고 내가 이 사람이라고도 생각할 수 있어요. 어떤 직관적인 해설로 보면은요. 이거는 나의 좀 힘들었던 일들, 고민됐던 일들을 어떤 사람으로 인해서 좀 해결받을 수 있다. 여러분들이 예를 들어서 뭐 법적 싸움을 한다. 그러면은 좋은 뭐 변호사를 만난다. 공부를 한다. 아, 내가 4주 공부를 하는데 좋은 이제 선생님을 만난다. 귀인을 만난다. 어떤 어려운 일을 해결해 줄 수 있는 그런 착한 사람, 혹은 착하지 않아도 경험과 노하우가 많은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만날 수 있다라는 것, 나의 고민 해결을 해준다라는 것, 그로 인해서 10 of coins, 어떤 새로운 경제활동을 시작하는 것, 재물적인 면, 금전적인 면에서 해결 볼 수 있는 것들, 추석 이후에 기대해 보셔도 된다. 추석 이후라고 하면은 10월, 11월, 12월 뭐 이 정도 되겠, 12월까지 되겠죠. 길게 보면 다음 설까지도. 그러니까 이 추석 이후에 뭔가 서서히 이제 해결해줄 수 있는 해결사를 만나고 또 재물운이 올라간다. 그리고 이 10번이라는 카드는요, 이제 그런 것들을 다 끝내고 새롭게 시작한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10번이라는 거는 1번에 가깝다. 그렇게 보시면 되는 그런 카드입니다. 내가 돈을 투자해가지고 새로운 사업을 할 수도 있는 것이고 또 새로운 일들, 새로운 사업, 새로운 곳으로 돈의 이동, 부동산, 안 팔렸던 그 골칫덩어리였던 어떤 집, 이런 것들이 땅, 물건, 이런 것들을 팔 수 있다라는 것. 추석 이후에 여러분들은 어떤 가진 재물, 이런 것들에 대한 변화. 내가 차를 바꾼다. 여러분들이 뭐 인테리어 일을 하면은 또 어떤 장비들, 이런 것들 있잖아요. 그런 것들을 바꾼다. 집의 가구를 바꾼다. 돈을 쓰는 데 있어서 기분이 좋다. 새롭게 뭐 도배장판을 뭐 한다라는 것, 집을 좀 더 가꾸고 사무실을 예쁘게 한다라는 것, 그런 것들로도 이제 추석 이후 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자, 그러면 4주 8자 카드로 한번 뽑아볼게요. 신미네요. 신미라는 것은요, 어떤 꽃 같은 느낌, 꽃 아름답죠. 자, 아름다운 여성이 이렇게 나무 밑에서 가을이죠. 단풍 졌어요. 그리고 이 과일 열매가 맺힌 이 추석과도 너무나도 어울리는 그런 모습입니다. 여러분들이 재밌는 일 이제 할 수 있다. 여러분들만의 그런 아이디어 발휘한다. 여러분들의 그 고민거리 이런 것들을 스스로 혹은 또 어떤 귀인을 만나서 해결된다 라는 것, 이런 것들이 있습니다. 참 아름다운 카드예요. 병 자고요. 그 다음에 또 지살입니다. 자, 병자라는 거는요, 정관 이래 가지고 뭐냐면 이제 새로운 옷을 입는다, 유니폼을 입는다,
여러분들 가족 중에 분명히 어떤 새로운 회사에 들어갈 수 있는 사람, 혹은 공무원 준비했던 분들은 이제 공무원 할 수 있는 일. 그리고 지살이라는 거는 이렇게 새롭게, 아까 말씀드린 차를 바꾼다, 뭐, 집에 있는 가구를 바꾼다, 혹은 이제 재물의 이동을 한다. 그리고 내가 어딘가로도 또 이동할 수 있는 것, 출장, 출장 명령을 받아서 출장 갈 수 있는 것들. 이런 것들로 나타나는 것이 이제 4번 분들입니다. 자, 4번 분들 여기까지 해석할게요. 여러분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